근데 나 기름 담으려고 한 건데 가스가 담아졌네. 이거 어떡하냥? 가스가 담아졌다고! 난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가스가 담아졌다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가스가 담아졌다니까? 어 뭐야! 맞아. 읽을 수 없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어 반대편으로 왔어. 여기 뭐가 있겠지? 이걸 주면? 어? 안녕? 어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어? 대피하라고? 그것도 당장?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처음에는 태양이 죽더니 이제 직업마저 잃었어. 어떤 기계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얘는 고장난 거. 올라갈 수 있나봐요. 어? 사다리는 무서워요.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집에 들어오기까지 6주 남았거나 어서 오고 싶지? 세상에, 난 그 끔찍한 캡슐 같은 숙소에서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더구나.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진짜 침대에서 자고 맛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다시 편지 보내마, 사랑하는 엄마가. 좋겠다. 니코도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오늘부터 짐을 꾸려서 대피를 하라고 한다. 책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 좋겠는데 배에 실으려면 고생 좀 하겠지? 하지만 이건 모두 저자가 쓴 책이야. 그냥 버릴 수는 없어. 여기에도 별다른 건 없네요. 이게 숙소였구나. 안 돼. 어, 뭐야? 오잉? 어? 병원이야! 병원이야! 저기요! 제가 지금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기름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름을 달라고요! 저 말고, 다른 애가 아프다고요! 의료기구가 든 상자예요. 대부분 망가지고 녹슬고 못쓰겠지만, 이 플라스틱 주사는 멀쩡해 보여요. 어! 나이스! 개또다지! 안녕하세요, 인간? 병원에 접수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그럼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여기 병원이라고 했어! 어? 병원이라고 했다고? 어, 이건 조합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로봇 사진이에요. 뽀아님은, 전 이렇게 로봇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하긴, 로봇을 아예 본 적이 없네요.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나 보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 로봇들 정말 멋지네요. 안 그래요? 그래.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전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그렇습니다. 지키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확인 중. 터미널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이에 쓰인 글은 부분 바랬어요. 일종의 전기 혹은 자기 간섭 때문일 수도 있다. 유지 보수 속도보다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는 속도가 빠르다면 작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로봇들에게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듯하다. 발생한다 해도 적어도 심각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저기 기름 주세요. 터미널 전체가 기동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을 달라고! 나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학교에서 숲에 둘러싸인 물에 이 지역의 경계까지 흘러간다는 배웠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대의 바닥에 메말을 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은 불모지로 생겼다. 그 물은 대체 어디에 사라진지 궁금하다. 위를 보면 또 누군가가 없네요. 저쪽에 가면 어? 있나요? 없어요. 아 참, 다들 너무하네. 어? 나를 구원자 구원자 이렇게 부르더니 기름을 하나를 안 주네. 기름 하나를. 응? 여기 있는 길들로 로봇들도 대피시켜 있는 모양이다. 하긴 그렇겠지.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면 이들이 불모지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기술자도 따라가는지 궁금하다. 대피 1단계 예정보다 일찍 중단되고 말았다. 선박이 몇 번 왕복한 시점으로 오작동이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웬 사각형 때문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젠장, 이대로면 로봇 대부분의 도시에 수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운반부,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쁘다. 곧 우리 차례가 올 것이다. 이거 전원장치예요. 아마도요. 여기에도 뭔가가 적혀있어요. 주거지역 수호자라고 쓰여있어요. 기름을 내놓아라!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기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전 얼마 전에 여기 왔는걸요? 제 말은 이 세상이에요. 보여요? 태양을 가지고 왔어요. 오! 구원자시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맞이하는 부분에 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언복과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언봇은 오로지 당신을 맞이하기에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 로봇은 당신 외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아, 그건 좀 슬프네요. 그럼 당신은 뭘 위해 만들어졌죠? 제 임무는 여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주민들이 떠난 지 오래지만 그래도 전 여기 있어야 합니다. 아, 왜 그래야 하죠?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길들여지어요? 노력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뭔가 불쌍하다. 자기 의지가 없는 거잖아. 네, 저 위는 안 가봤거든요? 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보죠. 하용. 네, 스팀판이에요. 오이, 쪽지다. 가스 지대 근처에 일하는 로봇들에게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 로봇들은 다른 로봇보다 녹을 훨씬 천천히 쓰는 것 같았다. 어? 거기다 가스를 직접 채취하는 로봇 중 일부는 아직도 새 것 같다. 공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환각을 보는 건가? 아 뭐야! 그럼 이 가스를 그 애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기름이 아니었어? 가스인가 봐, 가스인가 봐. 가스 갖다 줘야 되는 거였네. 여긴 뭐지? 어? 고무장갑이에요. 조금 무거워요. 오! 새로운 발견. 책에서 뜯어낸 페이지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세정욕제를 중요하게 거듭 강요해야 한다. 마지막 장에는 언급한 방법을 청색 발광체의 자연적 성질을 이용하는 제도법을 소개한다. 어? 가스 있고요? 청산 발광체? 희귀 형태. 제조법.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가스를 용기에 넣는다. 즉시 밀폐해야 한다. 지금 했죠? 이게 끝인,
이거를 끼고 그 반짝이는 거를 찾아서 저 연기가 든 병에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연기가 든 병이랑 그 발광하는 채랑 잠깐만. 설마 이거랑 이거? 아니구나. 아니군. 아쉽군. 잠깐만. 아니군. 일단 그걸 찾아야 되겠네요. 조금씩 하고 있어.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 더 찾아야 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걸래. 기름은 이제 필요 없어. 기름은 이제 필요 없어.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해. 어? 어? 나한테 다른 게 필요하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필요하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디 없어요? 없는 건가요? 어떤 게임이냐고요? 소름 돋는 게임이요. 잠깐 뭐야 이거? 와뜨득 와뜨득 뜯어서 힘든 작업이었어요. 책에서 뜯어낸 페이지 같아요. 밀폐 상황에서 유지하면 액체 발광체를 용기를 주입한다. 강하게 흔들면 반응을 일으킨다. 되도록 빨리 부처님 사용한다. 사랑해요. 태부 커플 영원하라.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상문에 분리되기 시작하면 추가로 흔들어야 한다. 참고, 이 단계 이후로부터 손에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결과물은 산성물질의 일반 가정용 세제보다 효과가 강함. 저 이중 절반을 모르는 단어예요. 당신이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뽀님. 스펀지. 그래서 그 발광체는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설마? 새우인가? 새우를 넣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 녹슨 걸 제거해서 청소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일단은 다시 돌아가죠. 많은데? 주사기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안 빨아들여지네?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쭉 빨아들여갖고 탁 해갖고. 아니면 새우가 든 병에. 그런가?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저기. 그럼. 액체가 걸쭉해서 바늘에 꽂기가 힘든 것 같은데. 바늘이 들어갔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됐어요! 됐다! 빠르니, 너 빠르니, 너. 어디로 가야 되지? 부두로 가요. 어딨지? 여기가 아니네?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야, 내가 가져왔어! 기다려봐.
일단 고무장갑 찾았고 이거랑 이거를 그러니까 부모님은 코르크 마개 통해 액체를 주입하란 말이죠. 꼭 의사라도 된 기분이에요. 맞다, 이걸 흔들어야죠. 그래, 흔들 흔들. 색이 변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마치 장갑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성공하면 좋겠다. 젖은 스펀지, 오케이, 완료. 그럼 이걸 선택한 후 너한테 문질문질 해야 돼. 좋아요, 조금만 참아요.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문질문질 됐다. 좀 어때요? 이제 움직일 수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탑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계산 중. 탑에 가장 가까운 목적지는 협곡 항구 번호는 내부에 장착된 항변 장치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군요. 뭐야, 아직도 더 있어?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오류 발생 시에 수석 기술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해결 방법을 알 것입니다. 어? 아니, 아주 그냥. 아, 여기가 아닌데? 절벽지대인가? 아무튼 다시 가죠. 그녀라면 걔 여자였어? 몰랐네. 여잔데 몰랐네. 이쪽이 아닌가 봐요. 가가가가가가.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너가 필요하다. 달려라. 헛! 너가 필요해. 저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탑으로 데려다 줄 로봇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수석 기술자에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군. 어떤 문제인데? 항법 회로가 타버렸대요. 항법 회로만? 그런가 봐요. 부모님이 제가 나머지는 다 고쳤어요. 아마도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어. 운항못의 물체로부터 그 물체의 본래 위치를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운항못에게 이걸 주면 예비용 항로 시스템이 작동할 거야. 오, 목걸인데요? 잠깐만, 저거 책에서 봤던 문이잖아. 예쁜 목걸이네요. 뭘로 만든 거죠? 협곡 지역의 호박석으로 만든 거야. 보석이야? 호박석 안에 들어있는 건 뭔가요? 검은 클로버 말이야? 우리 세계에는 흔해 빠진 식물이지. 그건 또... 이걸 떼어놓을 자신이 없네. 내 안에 프로그램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역시 충돌이 발생하는 모양이야. 신경 쓰지 마. 이런 추억보다는 네가 일을 끝마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받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줬나 봐. 감사합니다. 이것도 클로버가 그거 돼 있어요. 가기 전에 제가 담례로 뭔가 해드릴 건 없나요? 실은 너 체스 할 줄 알아? 네! 그거 조금뿐이지만요. 전에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랑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나와 한 게임 하지 않을래? 하지만 규칙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정말 잘하시네요. 고마워. 내 코드에 체스 기능이 있거든. 그렇군요. 저기 로봇으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다른 로봇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프로그램이니 코드니 하는 이야기만 해요. 방금 당신도 그랬고요. 가끔 그런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도 알고 있어. 이곳의 로봇들은 대부분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길들여져요? 조심해. 비숍이 잡혔네요.
길들인다는 건 복잡해. 아, 얼마나 복잡한가요? 비숍이 또 잡혔네요. 길들인 로봇이 뭔지는 나도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난 길든 로봇이지? 길든 로봇은 나만 빼고 모두 다른 지역에 이동했어. 정확하게 어디로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나이트야. 아, 그렇군요. 참,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두 곳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전에는 가본 적이 있어. 데이터와 좌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추억도? 그 중에 지금도 맞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쩌면 지금... 응? 후원님 하트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물결표 응원할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금 세상에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태양이 사라져서요? 아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태양으로는 이 세계를 구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을 태양이 꺼지기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태양이 꺼져버린 건 지금 임계점이었을 뿐이고, 그 뒤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지. 아,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체크. 아! 아, 여왕이 언제 여기 왔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의 순례를 끝마치는 것뿐이야. 어떤 면에서 넌 여기 사람들에게 두 번 기회일 뿐일지 몰라. 그 불모지가 내가 두 번째 기회했었던 것처럼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만 체크메이트. 끝났네. 널 너무 오래 붙잡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래. 아,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지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자, 빨리 가자. 빠른 이동. 푸두. 내가 왔어. 슉. 아, 이거 아니지. 슉. 뽀아님, 괜찮다면 어디 가기 전에 잠시 낮잠을 자도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 앞이 잘 안 보일 지경이에요. 어, 알았어. 건너라 좀 지쳤네요. 잠깐만 자도 되나요? 응. 자면? 게임이 꺼져요. 그럼 게임을 다시 켜야 돼요. 어! 어, 뭐가 떴어요? 어, 밀밭? 안녕하세요. 귀여워. 정말 따뜻한 그림이네요. 응? 뽀님, 아직 거기 있나요? 응. 아, 저 일어났어요. 방금 꿈을 꿨어요. 나도 봤어. 정말로요? 와, 전 제가 정말로 집에 돌아간 줄만 알았어요. 참, 우리 세계에 있는 태양은 전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엄청나게 큰 불덩이에요. 당신 세계의 태양과는 달리 우리 세계의 태양은 이렇게 손에 들 수 없어요. 여기는 내 세계가 아니야. 네? 여기는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야. 정말요? 아, 그렇군요. 당신이 이 세계의 신이라면 반드시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거군요. 당신이 사는 세계는 뭐라고 불리나요? 지구. 지구요? 땅이랑 관련이 있는 이름인가요? 얘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당신은 지하에 사는 건가요? 아니? 어, 우리도 그래요. 땅속엔 생쥐나 들쥐 같은 녀석들이 살죠? 당신의 세계에도 태양이 있나요? 그래, 마치 거대한 불덩이 같지? 정말요? 우와! 손에 들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요, 그렇죠? 우리 세계의 태양은 정말 밝아요. 따뜻하고요. 당신도 봤죠? 하지만 밤이 되면 태양이 사라져요. 온 세상이 지금 여기처럼 깜깜하지요? 하지만 태양은 다른 날, 또다시 다음 날 꼭 다시 뜨니까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죠? 내 세계도 마찬가지야. 아, 당신은 밤에 잠을 자나요? 그래도 보통 잠을 자요. 하지만 자지 않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저요. 저요. 이 게임을 하기 전날 저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아침 7시 반에 잤어요. 설마 컴퓨터가 뭔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이 세계에도 컴퓨터가 잔뜩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출발해야겠네요. 그래, 가자, 니코. 가자! 출발을 하... 예! 내가 이걸 줄게. 아! 협곡 지역의 호박석 조각이군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항로 추적 시스템 기동 중, 항로 설정 중, 기다려 주십시오. 배에 적재량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소지품을 일부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어디 보자. 이 세질의 때는 이제 필요 없겠고, 이 방독면이랑 장갑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출발! 아, 나 이 그림이 제일 좋아. 정말 이뻐. 이거 관련으로 그림 그렸었는데.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어휴? 여기가 당신이 내릴 곳입니다. 협곡이죠? 정말 고마워요. 분명 북쪽에 마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 잘 기억해둘게요. 그럼 안녕히. 당신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빕니다. 가시게요? 네. 전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 또 혼자 있게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전 길들여지지 못했거든요. 가버렸어. 아! 풀 맞는 소리 완전 좋아. 이제 두 번째 맵으로 왔네요. 아무튼 오늘 원샷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원샷 다음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